오피셜 이슈톡은 오늘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처음 뵙겠는데요. 네. 네, 잘 부탁드리겠고. 예, 잘 뵙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그 첫 번째 이슈로 다룬 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침 세계 식량 가격 최고 수준에 지금 도달을 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또 오늘 국내에 미친 영향까지 좀 먼저 첫 번째 이슈로 다뤄볼까 하는데요. 네.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더 오를 것인가에 사실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네, 지금 불행히도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올라가는 게 일단 기정사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현재 그 WFP 그러니까 세계 식량 기구에서 이야기한 걸로 보면은 세계 식량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지난달에 비해서 더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중요한 것이 그 곡물류하고 유지류의 상승이 굉장히 지금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 두 지역이 원래 그 밀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곡창지대였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전쟁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 곡물을 수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월 대비 곡물은 약 17%를 상승했고 유지류는 23.2% 정도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특히 중요한 것이 육류와 유제품류, 설탕류까지도 지금 같이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트리거 정확히 얘기해서 좀 더 가격을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하나의 그 발단이 시초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. 사실 그 이전에도 이미 그 코로나라든가 이래서 그 많은 그 농부들이 그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그렇죠. 그런 일도 있었고 네. 그다음에 그 이전엔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흉작이 있어서 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뭐 지금 전쟁 때문에 좀 더 지금 심화됐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전에 지금 기후 지금 상황이 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작황이 예전보다 좋지가 않고 또 세계적인 어떤 곡창지대에서 그런 타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파가 지금까지 온 게 아닌가 네.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지금 여기서 쌀 가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폭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. 우리는 오히려 가격이 내렸다고요? 예,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국제적으로는 쌀 가격은 지금 선물은 상당히 폭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아시아 지역 쌀 가격이 지금 폭등을 했고 또 상당히 많은 그 쌀을 수출하고 있는 이집트가 이제는 수출을 안 하겠다 그러고서는 금수 선언을 했습니다. 그런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그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이런 국가들도 더 이상은 쌀 수출량을 좀 줄이겠다 그래서 수출량 조절을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특히 필리핀인데 필리핀이 원래 한 150에서 200만 톤 정도를 보통 매년 수입을 합니다.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 이번에 너무나 빠르게 이렇게 식량 부족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50만 톤을 선 수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국내의 쌀은 오히려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특히 이 부분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 2년 전에 우리나라가 사실 흉작을 겪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쌀 생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네.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는 상당히 많은 그 쌀 생산을 조금 독려를 했기 때문에 이 쌀 생산 농가가 좀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20년 만에 지금 그 쌀 재배 벼를 재배하는 농가 그 농지가 73만 2천 헥타르 이상으로 지금 늘어났는데 20년 만에 지금 증가한 거죠. 거기다가 지금 논에다가 하는 그 종목 네, 네. 다른 이제 타작물에 네. 대한 그 지원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그 벼농사를 좀 더 너무 많이 생산해내니까 이걸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논에서 이 타 품종을 재배할 때 여기다가 지원 사업을 그동안 지원했었는데 그 정부에서 이 지원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니까 다시금 많은 농가가 이 벼농사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번에 쌀 생산이 상당히 커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는 쌀값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. 네. 네. 쭉 들어보니까 예전에 우리 그 금배추 파동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. 네. 네 뭐 작황이 좋아서 이제 가격을 많이 받을 줄 알고 이제 많이 지었다가 오히려 너무 수요가 보다 공급이 많아져서 그렇죠? 네. 네. 그래서 그 가격이 많이 올랐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쌀 가격과 많이 매칭이 된다 생각이 드는군요. 네, 사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정부 수매에서도 이제 많이 좀 이전에 비해 가지고선 수매 쿼터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전량 수매를 요구하는 농민들이 좀 많이 있죠. 네, 그러다 네.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약간 분쟁이 있지 않을까 요거는 조금 우려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사실 이런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그 자원의 어떤 좀 무기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각국이 자급자족 또는 수입의 다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?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우리가 쌀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자급률이 20%가 안 됩니다. 네. 이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아졌는데 이게 역대 최저치로 지금 내려갔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농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생산을 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이 그 이제는 그 우리가 조금 더 그 쌀에 대한 수요가 이제는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. 네. 특히나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관공서 아니면 군부대 이런 데에서 이제 들어가든 많은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수요가 줄어드는 맞습니다. 부분이 있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쌀 가격이 조금 하방 압력을 받아가지고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쌀만 가지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콩이라든가 아니면 옥수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지어는 밀 같은 경우는 거의 전량 수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그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사실 식문화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뭐 쌀만으로 먹지가 않고 네. 대체 음식으로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또 식문화에 대한 어떤 좀 섬세한 트레이딩 좀 전략 이것 또한 정책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제 우리 증시 얘기를 좀 돌아와서요. 사실 이런 어떤 곡물 가격의 어떤 움직임이 또 증시에서 바로바로 또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뭐 최근까지 뭐 비료 또 사료까지도 좀 나타났었습니다. 네. 오늘장에서도 지금 비료 관련 섹터, 사료 섹터도 지금 빨간불도 켜고 있는 뭐 그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지금 앞으로 좀 주목할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? 지금까지 해가지고서 봤을 때 재미있는 것이 농업 분야들이 일단 시총들이 좀 작았지 않습니까? 그랬죠. 그래서 네. 연정주 좀 테마주로 움직였고 또 그랬기 때문에 또 굉장히 급등이 많았었는데 특히 이제 이전에 지금 최근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사료 같은 경우 네, 뭐 네, 거의 네. 7연속 상한가 그러니까요.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. 네.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비료하고 농기계 등 이제 뭐 대동결하는 이런 쪽들도 상당히 좀 움직였었는데 네. 이제는 앞으로는 종묘로 옮겨가는 시점이 됐다. 쉽게 종자적으로 이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지금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저평가돼 있는데 이 보면은 이제 그 종묘 관련주들은 앞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이제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의성 쪽에다가 종자 증식 센터를 이전을 하잖아요. 네.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F1이라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원종입니다. 이거는 심으면은 계속 해가지고서는 이 계속 해가지고서 열매를 맺는 게 가능한데 우리가 네. 일반적으로 사가지고 쓰는 것들은 F10이라 부릅니다. 네. 얘는 한번 일단 심어서 열매를 맺고 나면은 그 열매를 심으면은 절대 다시 열리지 않아요. 네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런 F1 원종에 대해서 증식을 하고 이걸 좀 더 강화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앞으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농우바이오라든가 이런 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아시아 종묘도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그 옥수수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. 품종 보호권이라 부르는데 이거를 이양 받아서 국내하고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. 특히 옥수수가 앞으로 사료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료로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축산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? 네, 그래서 네. 축산 관련주들 특히 이제 양계 쪽으로 해서 네. 그 하림이라든가 마니카 하림지주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좀 주목을 하실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. 특히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이 옥수수가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. 네. 왜냐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4위의 옥수수 생산국 그다음 수출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. 이 지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료 가격이 굉장히 흔들리고 동유럽하고 그다음에 이 중동 쪽으로는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옥수수 관련된 것들이 더 뜰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